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굿즈로 색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샤이닝스타 물감아트 색칠북.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죠. 책이랑 이렇게 팔레트까지 함께 구성된 제품인데 되게 홈쇼핑 같네요. 안을 좀 볼게요. 물감아트 색칠 놀이북 놀이 방법이 있고 나라가 나오네요. 의욕가드 초긍정소녀 나라, 엉뚱 발랄 천재 보컬 송이, 열정적인 소녀 시아, 도도한 소녀 헤라, 순수한 소녀 로즈. 로즈가 좀 순수하긴 하죠. 귀여운 소녀 리리, 댄스 소녀 제이, 걸크러쉬 소녀 큐리, 카리스마 소녀 케이스, 과감한 소녀 발레라, 상큼한 소녀 키치, 개그쟁이 소녀 베리. 오, 이렇게 멜로디, 볼스, 커플킨, 마카롱, 핑별로 있는 것도 있네요. 뒤에는 컬러링 카드랑 컬러링 포스터가 있어요. 카드랑 포스터로 칠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어려우니까 눈은 다 칠해져 있어요. 이거 여기 눈 다 칠해져 있어. 구성은 일단 이렇고요. 그럼 누굴 칠할지 뽑아볼게요. 시아가 시아를 칠하게 됐어요. 물감아트 색칠북 놀이 방법. 1. 물통에 물을 담아주세요. 2. 붓에 물을 적셔서 물감 팔레트에 있는 물감 중 원하는 색에 마찰시켜 단단한 물감이 부드러워지도록 섞어주세요. 3. 체간에 있는 그림을 예쁘게 칠해주세요. 4. 새 팔레트 위에 여러가지 물감을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 칠해도 재미있어요. 5. 가지고 있는 색연필, 파스텔, 사인펜, 크레용 등을 함께 써서 나만의 느낌을 살려보세요. 6. 검정펜으로 밑그림에 새로운 선을 더해서 색다른 그림으로 만든 후 색을 칠해보세요. 라네요. 이건 지금 살색을 만들라 이건 거죠? 피부색을 이렇게 해서 만들라 이건 거죠? 칠해볼게요. 우와! 질감이 엄청 거칠게 나오네요. 이번 색칠 공부는 약간 색을 제 마음대로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시야를 파란색이 아닌 머리로 하긴 좀 그렇겠죠? 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슥슥 바르는 건가 봐요. 물이 너무 적으면 이렇게 거칠게 가루 느낌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옷을 무슨 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시아는 전체적으로 파란색 옷이 대부분이니까 핑크로 해볼까요? 레드, 예요? 파랑엔 역시 핑크죠? 학생분들은 지금 방학이시죠? 좋겠다. 이번 8월 과제 팬아트 주제가 방학을 보내는 샤이닝스타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학을 보내고 계신가요? 색깔을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느낌대로 막 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결과물이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붓이 참 미니미하네요. 애기들 손에는 딱 맞겠죠?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색깔 위에 색이 잘 올라가네요. 칠한 거 위에. 뭔가 얘를 조금 진득하게 발라야 올라가려나 했는데 똑같이 물이 좀 있어도 꽤 쉽게 잘 발리면서 잘 올라가네요. 생각보다 좋네요. 지금 제 목표가 여기 있는 색 다 쓰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게 컬러풀해질 수도 있어요. 이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원래 수채화 물감보다 제일 잘
섞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애들이 칠하기에 난이도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이거 사실 애들용이 아닌 건가요? 3세 이상, 만 3세 이상, 만 3세 이상인데요? 아닌가? 제가 너무 아이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나요? 이건 왜 있는 걸까요? 여기다 이렇게 칠하는 건 아니겠죠? 아, 흰색이 없어졌어요. 이제 저는 흰색이 없어요. 흰색이 아닌 색만 나와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안 나오네요. 약간 반투명한 재질인 것처럼 보이게 칠하고 싶었는데 얘는 그렇게 보이게 만들기도 좀 어렵네요. 이제 마지막 검은색만 남았습니다. 사실 앞에는 다른 재료를 써보라고도 돼 있지만, 아니면 장갑을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아,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망했어! 망했어! 좋아요. 저를 다른 재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인펜을 가져왔습니다. 아, 사인펜 오랜만이다. 예전에 제의한 이후로 사인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아, 맞아. 이거 향기나는 사인펜이었죠? 원래 이거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다음번엔 원래 색깔인 걸로 한 번 더 해볼까 해요. 지금 너무 서커스 광대호처럼 됐어.